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플라이플라넷입니다. 오늘은 텐카라훅을 만들어 볼까 해요. 이 텐카라훅은 이머저 스타일로 이제 플라이낚시에서는 텐카라훅을 사용하지 않고 별도의 텐카라라고 하는 일본의 그 고유 낚시,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플라이낚시가 변형됐다고 보면 될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그 탱크라훅을 만들어 볼 건데 만드는 방법은 의외로 되게 간단합니다. 일반 웨트 만드듯이 만들면 되는데 문제는 이게 약간 좀 거꾸로 해야 된다는 게 있어요.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타잉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앞에서 뒤에서 앞으로 갔는데 이 탱크라훅은 앞에서부터 뒤로 넘어가요. 역순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. 바늘은 TMC2487G라고 하는 모델을 사용할 거예요. 자, 일단 미실을 먼저 감아 놓고 이제 이 텐카라라고 하는 게 이 앞에 윙 부분 파트리지 털이 앞으로 길게 쭉 뻗은 스타일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너무 앞으로 매면 이게 그 매듭을 잘 지을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어느 정도 약간 뒤쪽,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한 0.5mm 정도? 3mm? 3mm 정도로 해서 뒤쪽으로 해서 미실을 감아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파트리지로 털로 앞에 윙 부분을 만들어 줄 거예요. 일단 파트리지의 앞 윙을 달기 위해서는 파트리지 날개가 필요해요. 파트리지 날개는 시중에서 낱개로도 많이 팔고, 그리고 또 이렇게 아까 제가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저렇게 크지막하게 전체 가죽으로 벗겨진 것도 팔기도 합니다. 일단 윙은 길이가 이 바늘 길이만큼 된 걸로 찾아서 주면 되고요. 만들면 되고, 이렇게 찾으면 되고, 그 다음에 털을 뒤쪽에 날개는 이제 안 쓸 거니까 뒤쪽을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. 그러면 한 요 정도 나오고, 그 다음에 이 날개를 붙이기 위해서는 이것을 이제 손으로 위에서부터 뒤로 이렇게 가위 만들어줍니다. 그 다음 얘를 거꾸로 잡고 여기에 감아줘요. 시인성이 좋게 하기 위해서 아이스 더빙을 좀 이용해서 앞부분에 뭐 피커컬이나 좀 반짝이는 것들이 좀 들어가주면 훨씬 더 좋겠죠, 시인성이. 그러니까 물고기들이 약간 좀 반짝이는 거에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 아이스 더빙을 이용해서 한번 감아줍니다.
이 더빙 재료 하실 때 처음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또 이제 자꾸 하다 보면 익숙해지니까 뭐 크게 걱정하실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이제 몸통을 성형해야 되니까 앞쪽에서는 좀 많이 감고 뒤쪽으로 넘어갈수록 좀 감는 횟수를 줄여들면 이 몸통이 좀 만들어져요. 성형이 없습니다. 그래서 코일로 이제 보통은 이제 앞쪽에서 매듭을 마지막 해주는데 이 탱카라는 뒤쪽에서 마무리를 해줘야 돼요. 그래서 휘피니셔 사용법은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 뭐 의외로 간단합니다. 보통 세번 정도? 두 번.